한국에 올 때 이제 내가 가졌던 희망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것이 이제 취업의 관문인데요. 가장 어렵죠. 2018년도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 중인 결혼자 귀화자의 47%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거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때는 이것만 시키겠다 보다는 이렇게 미래 길을 조금이라도 펼쳐주겠다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이민 여성들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 서울시 다문화가족취업중점기관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현덕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유학, 취업, 창업이라는 세 가지 과업을 이루신 분인데요. 무하마드 칼리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칼리드입니다. 네. 겪었던 이야기들,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다 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이걸 이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특히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는 육아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더욱 힘든데요. 이 바로 취업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족들의 취업 장벽은 높기만 한 현실입니다.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언어 소통의 문제와 전문성의 결여로 농업, 어업, 단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게 다반사. 양질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취업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는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배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취업 문제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모님, 네. 이게 뭐 참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원하는 거는 참 높고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네. 실제로 안정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게 일자리예요. 네. 일단 그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제일 크게. 이제 그 취업에 있어서 한국에 올 때 이제 내가 가졌던 희망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것이 이제 취업의 관문인데요. 가장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언어적인 소통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학력이라든가 뭐 갖춰야 할 기술 이러한 것들 예. 네,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예. 그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이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 상담 서비스 이걸 통해서 취업을 성공한 이민자가 176명 이렇게 예. 들었어요. 올해는 좀 어떤가요? 예. 올해 8월 기준으로 저희가 10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아, 월 10명 정도 취업을 시켰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이제 단순 노동이 좀 많았다면 이제 단순 노동보다는 전문 직종,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 반가운 소식인데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취업 박람회 참가하는 회사들 자체는 어떤 편인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결혼자 취업 박람회다 보니까 통번역사, 외국어 강사, CS 상담원, 다문화 강사 등 이중 언어를 쓸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올해 진행되었던 제11회 결혼이민자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분들이 설립한 그 협동조합이
업체로 참여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다문화 가족에 맞는 어떤 전문적인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나 씨. 네. 우리 이 그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만큼이나 대한민국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게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지난해까지 네 번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좀 비교를 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 2015년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 같은 게 보이나요? 네. 일단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한국에서 머무는 그 제가 발음 잘 안 되는 정착? 네. 정착? 네. 네. 정착하는 기간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특히 10년 이상 거주하는 기고가 60% 이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타문화 가정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 예전보다는 적응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조금 더 빨라져가지고 그 구직에 대해서 욕구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당연히 오래 머무시려면 안정된 일자리 갖는 게 꼭 필요할 텐데 칼리드 씨 보시기에는 눈에 띄는 점 어떤가요? 제 생각보다야 이게 고용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그 결혼 이민자, 귀회자 가운데 이 고용률이 한 10.64% 정도 나타났는데요. 그 일반 국민이랑 비교를 하면은 3.3% 정도 높은 수준이죠. 이제 통계에 따르면 이제 2015년도와 비교를 하면 그 결혼 이민자, 귀회자의 취업 이유가 2.5% 정도 증가하는 셈이죠. 그 취업률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통계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네네네. 조금 높은 편인데.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네. 신고부님 보시기에 또 어떤가요? 신고부님 보시기에. 예, 네, 그러니까 결혼 이주를 해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여유로울 거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취업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에 비해서는 그 월급을 좀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한국 생활에서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받는 월급이 생활비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원래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중하위예요. 그러니 그런데다가 소득을 보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거든요. 남편분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낮은 경제 수준이죠. 다만 본국에 있을 때 이제 모국에 있을 때 이 소득이 높은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국보다 많이 받지만 쓰는 돈도 본국보다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센스장님 정리를 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또 그분들이 갖는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만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 전국 다문화 실태 조사를 보면 취업 중인 결혼임자 귀화자의 47%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임주 여성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일자리인데요. 사실 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거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이나희 선생님 아무래도 저기 조금 단순한 일들이 많으신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한 결혼 이민자 귀화자 중에는 27.9%는 단순 노무를 증사자로 예, 국민 일반 비해서는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14.9%로 높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로는 정문적 종사자가 2015년에 9.7%에서 8.4%로 떨어졌거든요. 이거 1.3%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은 지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단순 노무가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 소득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문직보다는 아무래도 그리고 좀 안정성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오프닝 했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문화 가정 여기 한국에 오래 살고 그다음에 적응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문화 특히 여성 경우에는 역량도 강화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보면은 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직청에서 대항하기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많은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는 건 그거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주 여성들 보면 다른 나라에 와서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준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순 업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그 단기적으로 빠르게 업무 해야 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저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 됐어요. 우리 사회 맞죠.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적응을 잘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신고문님 아무래도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겠죠. 예, 상황이. 네. 저도 지금 이나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 노무직이 이제 그 초기 인큐베이팅 그런 그 과정이 되면 좋은데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언어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먼저 그 경제 현장에 뛰어들거든요. 우리 여성들이. 그 부분은 그 본인의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또 모국을 생각하는 점도 있지만 또 한국에서도 가족 중에 유일한 경제 자원이기도 해요, 우리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경제 활동에 뛰어드는데 그것이 너무나 단순 노무직에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신발 공장이라든가 정말 단순 노무직에 그냥 평생 그냥 굳힌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부분은 매우 유감이죠. 이게 사실은 국가 자원 낭비일 수도 있어요. 좋은 자원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활용해서 그야말로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고민입니다. 뭐 처음에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적응이 되면 그분이 가진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질 좋은 그런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제 성공 사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칼리드 씨가 나오셨으니까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치신 거죠? 네, 저는 완전 어떻게 보면 좋은 케이스라고 보셔야 하잖아요. 제가 운이 좋게 말레이시아에서 국비지 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노한 고대에서 기계과학과 졸업을 했고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쪽 됐어요, 사실. 그래서 완전 좋은 케이스였지만 만일 하나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면 그 구직 활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학력 인정받기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부모님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다니던 학교 경력 이런 거 인정받는 경우가 찾기 어렵죠. 예, 이제 그 제가 그 지자체 그 센터에 있을 때에인데요. 그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분을 영어교사로 고용을 하려던 적이 있었는데 그 본국에서 학교 졸업 증명서를 떼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대사관에까지 가서 요청을 했어도 1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이제 그 사업을 포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졸업장 하나 떼오는데 1년이 걸렸어요? 졸업 증명서 하나 떼오는데. 네. 근데 제가 대사관까지 가서 그 나라에 여성이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여성의 그 학력 증명서가 필요하니 이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다 소명을 했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사실은 지금 여타 그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 그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먼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굉장히 발전해서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선망하고 선택하고 도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현실은 좀 어렵다는 이렇게, 거죠. 네, 어려움이 있죠. 센터장님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거나?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주여성들의 검정고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명서를 떼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증명서를 떼서 그걸 한국영사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그 학교에 가서 받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졌거나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고 그걸 받고 뭐 다른 학교에 가서 그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그렇지만 아까 시간도 엄청나게 네.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1년 기다리면 그냥 시험 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인정이 된다 해도 문제는 이제 제가 그 한 의사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몽골에서도 그런 이제 아르미 그 아니 군 병원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떤 그 사실 조무사 역할이라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명서를 다 떼어 와도 이제 지금 우리 강현덕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정받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업무 그래서 업무라기보다도 그 휴대폰 부품 공장에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참 여러 가지 그 이 저희 속사정에서도 외국 자격증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이나 씨 그럼 이렇게 주변에서 어쨌든 검정고시라도 좀 쳐서 한국에 적응을 하면 그건 도움이 됩니까? 보시면? 아유,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졸업장을 1년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검정고시 준비할 시간이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 비슷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1년 걸려도라도 자격증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런 자격이 있다는 거는 보여주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까지는 검정고시 보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 진짜 대학교, 예를 들어서 러시아 대학교 영문과 나오면은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하거든요. 네. 한국은 죄송하지만 제가 동문과 영문과 이렇게 두 가지 한 이유는 독일어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따로 나가서 배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친구는 예를 들어서 영문과 나왔는데 네이티브 수준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학원은 되는데 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 졸업장은 바로 우리는 대사관 말고 러시아 가서 이제 학교에서 졸업장 받아서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아포스틸까지 다 찍었는데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다문화 가정까지 그런 분까지는 검정고시 봐라 하는 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되는 거는 한국에 와서 일단 자신감 같은 경험 얻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인정은 못 받지만 이제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이만큼 적응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찾으셨는데 센서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학력 있냐 경력 있냐 무슨 자격증 있냐 이런 건데 그거를 인정을 하나도 못 받으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큰 장애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하고 경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뭐 교육률이 높은 뭐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왔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랑 맞지 않는다, 한국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주 여성들이 그것들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약사, 간호사,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배제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자격증하고 졸업장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혜 씨도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 자격증 내진 학력하고 그것도 실제 일했던 경험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쌓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못 받는 경력은 왜냐하면 자격증은 서류만 보니까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해도 일을 했다라면 좀 다르게 취급을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그것도 근데 안 돼요? 그거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도 만약에 경력 인정 받으려면 3년 이상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저 개인적인 상황을 얘기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능력이만 있으면 저는 대학교 안 가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대학, 고등학교 미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어 배우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중에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마케팅 팀에서 일했거든요. 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제 1년 지났어요. 그런데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 갔다 왔으니까 월급 올려줄 수 없다. 그때 화나가지고 바로 입학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런 거 보면 저는 진짜 운이 있어서 여기 예, 그 사실은 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취업된 건데, 근데 사실은 한국에는 지금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우리 한국 그 일반인도 그래요. 예, 그 능력으로는 안 따지고 너무 학교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한국 학교로 따지기 때문에 외국 학교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경력은 더욱더 한국에서도 사실은 1년 갔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 일해야 이제 경력은 이제 인정받고, 저는 그때 1년이라고 다른데 1년이라고 그 서류를 다 줬는데도 인정 안 받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 자체가 경력을 잘 인정 안 받아주려고 그런 시스템에다가 학교면은 한국 학교다 이런 시스템 바뀌지 않은 이상 우리 다문화 친구들은 더욱더 힘들어요. 그러게요. 우리 칼리드 씨도 비슷한 경험들 얘기들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냥 건너서 들었는데 그 한역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이나 뭐지 대학교로 졸업을 하고 그냥 본국에서 그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험 있어도 그 한국에서 이 취업하는 데다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본국에서 스포츠 매장 지사에서 그 열심히 일해왔고, 그래서 본인이 승진할 수 있을 때까지 승진을 하고 이제 그 최고 매니저가 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시스템이 달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이 인정되지가 않아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 경험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10년, 20년 이제 경력이 있어도 한국에 들어와서 신입사원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예. 신고부님,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상처도 많이 받고 현실적으로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자리였고, 또 사실은 좀 돈도 많이 버는 일자리였고, 이제 어쨌든 선망의 대상인 내가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신분도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주 여성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 흔히 합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이제 본국에서의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에 관해서 좀 나눠봤고, 좀 범위를 넓혀서 다른 분야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를 보니까 결혼이민자 귀화자들 중에 저희가 제가 통계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게 구직의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일자리 찾았다는 분이 불과 6.3%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대 다수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센터장님, 이게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아무래도 근로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임자분들은 주 한국에 오신 게 결혼이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들.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그 일자리 시스템은 8시부터 6시. 그래서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찾는 게 어렵다는 게 43% 정도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 근처에 일자리 할 만한 것이 본인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한 34%.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한 정보 부족이 한 25%.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나 가족 돌봄에 대한 부분. 이것이 마지막 순으로 해서 결혼임자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특히 이 취업 일자리 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사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이나 씨, 이게 아무래도
여성의 문제니까 네. 더 잘 아시겠죠. 네네. 네. 저는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여성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한국이. 네. 비교하자면 러시아 경우는 출산하면은 4년까지 쉴 수 있습니다. 4년요? 네. 네. 네, 네. 육아 휴직으로 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일자리에서 자르면 안 돼요. 네. 근데 한국에는 임신하면은 뭐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보통 법적으로 이제 보장 법적으로는 뭐 1년으로 돼 있긴 한데 그렇게 사실은 반영 안 돼 있어요. 쉽지가 네, 않죠. 네, 네, 네. 공무원이나 되겠지만 일반 자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아기 맡겨 줄 때는 사실은 어릴 때는 예, 없고. 그리고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말씀은 드리는데 직가족 비자 안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일하기가 어려워요. 예. 제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 비자가 끝나가지고 연장하려고 했는데 연장하려고 했더니 들었던 말씀은 뭐 그럼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일 애기 돌 봐줄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예. 했더니 그럼 일하지 마세요. 애기 돌 봐주세요. 근데 애기 돌 봐주면 그만큼 돈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딱 이주 여성들은 힘든 거 그거예요.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애기 봐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을 해서 애기 돌봐 줄 수 없는 상황이냐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도 돼요. 언어가 안 되거든요. 예. 처음에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자마자 일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약간 질문을 벗어났긴 했는데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시모님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 한국이 여성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라는 것 사실 경제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들도 여성들이 그 일가정 양립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배려가 있는데 저도 지금 또 딴 얘기로 나갈까 봐 괜히 걱정이 됩니다만은 정말로 결혼 이민자는 그 일자리가 없다는 점, 특히 또 임신을 했다라든가 그랬을 때에 아이 양육을 이제 정말 안심하고 할 수 없는 점이 이제 또 가장 크게 작용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 여성은 절박한 것이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또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일과 가정에 양립한다라는 것이 거기에다가 언어적인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네.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러니까 이주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주 여성들에게는 더 크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일단 이주 여성들 외에도 예.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겠죠. 센터장님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주민들 이제 결혼 여성 이중뿐만이 아니라 이주민 중에서 이제 고령과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외국에서 오셨는데 이제 귀화를 하셨는데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이혼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증가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40%가 일용 근로자, 54%가 단순 노무에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1인 가구나 이제 고령화 문제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게 이 이주민들에게 더 아프게 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가족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가족이 아니면 친척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 더 많아요. 근데 외국인 경우에는 1인 가구 외국인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은 다 외국에 있고 그리고 보통 다문화 가정들 보면 애들을 한국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다수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키우다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1인 가구 됐거나 하면은 그런 고민 많이 한대요. 본인 나라에 못 돌아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애가 벌써 여기 익숙해졌고 애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데리고 가봐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 가봐야 거기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는. 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한국에 남아야 된다 그런 결정하는 그런 1인 가구들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기를 돌봐줘야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도 해당되거든요.
직장이 집 근처라든가 아니면 야간 없는 직장이라든가 야간 없는 직장이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는. 저는 몰라요. 일단은 있을지는. 네.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빼고는. 네. 네. 그리고 아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한국 그 1인 가구보다는 그런 다문화 1인 가구가 더욱더 어려워요. 아 그리고 양육비. 양육비도 찝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양육비를 받는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혼이나 별거 후에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응답을 24%로 24%로 2012년에 9%로 그 다음에 2015년 18%로 이렇게 되었는데 양육비 수령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18%까지 높았지만 사실은 다수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8%가 네. 받았으면 80%는 넘게 못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거의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양육비를 또 못 받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네. 신부님 이제 예. 이제 우리 사회 그 이주민 가족 형태 자체도 네. 뭐 역사가 길어지니까 굉장히 다양해지네요. 그래 거기에 따른 문제들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또 그 연령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별하는 경우에도 이제 남편들이 이제 이제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 비율이. 예. 네.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는 어떤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는 이제 고령화 되어 가면서 이주 여성들도 그야말로 삶의 이제 위기에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네. 이주민들에게 더 크게 더 큰 네. 어려움으로 다양하게 네. 더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또 다른 부분을 좀 짚어갈까요?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좀 반가운 부분도 있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혼 임제나 귀화자분들에 대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교육, 일자리 소개 서비스 이거를 이용하신 분들이 2015년도에 23% 정도였다가 지난해는 한 32%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센터장님, 이 영등포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도 예. 교육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 특별히 효과가 좀 좋았다 이런 사례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 센터는 또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 중점기관으로 취업 중점기관으로 지금 또 별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단편적이고. 또는 단기적으로 진행돼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은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는데 뭐 3회기 교육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딱 그 교육만 하는 거죠. 다른 그거에 재반되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단편 교육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파생되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다문화 강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입니다. 네, 저희 센터는 뭐 자랑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 센터는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학기제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전공 과목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교양 과목 형태로 해서 일정량 수업을 이수해야만 한 학기 수업이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전공 과목에는 통번 역사 양성, 그다음에 외국어 강사, 그리고 출판 디자인 외국어로 출판 디자인하는 강사 양성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 외국 여행 가시다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거 혹시 보셨나요? 보면 띄어쓰기 틀리고 맞춤법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어로 번역됐을 때 많은 부분 디자인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 고쳐줄 수 있는 일러스트도 배우고 포토샵도 배우는 다문화 분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나 씨, 실제 뭐 주변에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다문화 지원센터 같은데 이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느끼기 어떠세요? 네, 저희 사실은 속사정 처음에 생겼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회장님 기억하셨을 거예요. 다문화 센터였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많이 그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면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소문이 다 났고 만약에 다문화 가정은 어렵다 어디로 가야지? 다문화 센터 가야지. 이렇게 탁 이제 거의 다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반가운 소식이 있고요. 근데 영등포로 이사 가야겠네요. 영등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취업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전국의 218개 센터가 정말로 전력 투구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다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정책 얘기를 하면은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일단은 통합 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런 거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족시킬 시켜갈 수 있는 부분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리드 씨, 제가 이게 보니까 25%에서 32%로 늘어난 건 좋은 얘기인데 여전히 70% 이상은 그럼 어디 가서 찾나라고 봤더니 이런 어떤 공적인 통로가 아니라 이른바 아름아름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그게 더 많다면서요? 네, 그 맞습니다. 저도 그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인맥이라는 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과반수 그 취업하는 그 이민자들이 친구, 이웃 아니면 모국인 친구 통해서 소개를 받고 직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인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진아 씨, 네. 이주 여성분들이 이주 여신분들이 인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인맥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사실은 많아졌거든요. 아, 그리고 한국에 제일 아니라 좀 더 적응 잘하는 것은 그 모국의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SNS 다 있고 그룹 채팅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경우는 그룹 채팅이 1,000명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1,000명 넘게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일자리 뭔가 생기면은 뭐 장기적인 인구도 있지만 한 80%는 단기적인 일자리 좀 그런 도움이 되거든요. 바로 거기 올라와요. 그러면은 바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제가 또 차려 있어요. 이렇게 모국 친구 네트워크 통해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29%. 네, 29%나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도 비교해봐야죠. 네. 공공기관 통해서 이제 일자리 찾는 다문화 친구들은 6%예요. 6%요. 근데 자료로는 따지면 되게 낮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96년부터 여기 살았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좋은 자료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예전에도 그런 박람회가 있었어요. 일자리 박람회. 그런데 가면은 거기 다양하지도 않고 진짜 뭐 공장이나 진짜 단순한 업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가면 일자리도 다양해지고 6%는 저는 올라갔다고 믿거든요. 6%도? 네. 6%라도.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가겠죠. 아직 뭐 이나 씨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건 좋고 실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6%는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6%인데 오히려 이제 아까 칼리드 씨 말 표현처럼 모국인들이 됐건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됐건 어쨌든 인맥을 통해서만 찾는 이 구조 이거 좋은 게 아니죠? 일단 뭐 여기서 일하는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아시 센터장님이 부끄러우신 거 아니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고요. 좀 죄송합니다. 이 퍼센트를 좀 많이 넓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사적으로 받았을 때 이제 사적으로 받았을 때 좋은 점은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고도 쉽게 일자리를 갈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급여 조정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사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임자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단순히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정을 잘 유지하면서 취업하는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사적으로 소개해지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취업에 대한 것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취업을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연, 지연, 학연보다는 이제 공적인 영역을 좀 더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위험한 곳 내지는 알고 보면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곳조차도 이제 사적으로 소개를 받다 보면 이거를 걸러낼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신고주님도 고모님도 이런 얘기는 꼭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용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라든가 우리 이제
결혼 이주민들이 거의 다 채워주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취업할 수 있는 경우가 내가 여기 다녔는데 이 자리가 비었다. 근데 고용 그 채용 공고를 내더라도 한국인은 사실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개로 서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끼리 자리를 채우는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주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나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나라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길고 노동이 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이주 여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참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또 막상 사업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또 이게 찾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러던데 공공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제 사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네. 일자리를 찾는다는 건 뭔가 개선할 여지가 더 있다라는 거 부끄러우실 일은 아니지만 센터장님이 네. 더 일을 해주실 게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예.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이거 하나 정도는 조금 더 대안으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예. 문제는 그 정책과 제도가 이제 효과성을 좀 가져야 되는 건데 사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한국 생활에 적응에 많이 투자가 많이 되었죠. 이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취업 쪽에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거를 관리하는 부처가 뭐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이들이 그 정착에 안정되게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독일의 그 지역통합센터라는 모델이 좀 있는데요. 2012년부터 학교, 유아원, 유치원, 청소년 관련 기관, 이주단체, 통합위원회, 교회 등이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이주 배경 자녀들에게 교육과 취업을 전담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통합센터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정말로 이제 정확히 좋은 일자리 찾기 좋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니까요. 위반하시는 분들이 꼭 좀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공무님은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강현덕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도 국가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정말로 중요하게 지금은 그 세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 노동자라든가 또 이주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자녀를 낳고 한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결국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하는 지금 과정인데요. 그분들이 그 직장 문화라든가 그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익혀갈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익혀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일관된 정책에서만이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사회 문화가 조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게요. 다른 어떤 문화에서 성장하신 분이 교과서 하나 뭐 배운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게 네. 아니니까 네. 지원 방법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칼리드 씨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그 결혼 이민자, 귀회자들이 노동 조증부에서만 계속 남아 있잖아요. 계속 그 단순 노무나 그런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오랫동안 이런 형상이 나타나면 이제 고착화돼서 완전 인종자멸 그런 거 네.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 화만 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나라의 문화를 네. 이제 융화시켜서 네. 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또 이 이민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죠. 아니, 같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뭐 외국인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일만 하는 거야 이런 인식부터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정책도 맞춰줘야 될 것 같다. 이나 씨는요? 네, 저는 약간 합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다문화 가정들은 외국인과 다르게 한국에 와서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봐야 되고요. 첫 번째. 그렇죠. 한국 늘 강조하시잖아요. 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한국 가정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주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들 일자리라든가 그런 자격증 프로그램이나 이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때는 이것만 시키겠다 보다는 이렇게 미래 길을 조금이라도 해주겠다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한국 국민들한테도 약간 교육이 필요하고 약간 시선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우리 속사정처럼 더 많이 필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칼리드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인식이 다문화 가정이면 너무 낮은 인식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딘가 취업하고 싶어도 그 고용자가 너무 낮게 보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안 주는 영향이 커요. 네. 저도 예전에 많이 겪어봤어요. 여성에다가 외국인에다가 직급도 잘 안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 대학원 가는 프로그램 있으면 지원 있으면 전 마지막에 갔었거든요. 외국인에다가 여자니까. 그런 건 이제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문화 가정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선을 넓히면은 고용자도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외국인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 이제 와가지고 가정에서 와가지고 난 취업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사람일까? 관심부터 생기고 어떤 일자리 맞을까? 이런 일자리 맞겠네? 그런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부에서. 가장 기본이고 사실 저희 이제 다문화 TV가 추구하는 바처럼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거, 틀리지 않다라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먼 길이지만 당연히 떼야 될 첫걸음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일과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거듭나고 싶은 이주 여성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아직은 큰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